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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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 오늘은 우리 쿠키 오빠, 필복 오빠랑 같이 나에게 정말 쓸모없는 슈프림 악세사리 쌉쓸모없는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건데요. 도대체 이런 기획은 왜? 왜 하게 되었나? 슈프림에서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나오긴 하죠. 맞아. 정말 많이 나오네. 진짜 많이 나오네. 그래서 갖고 싶은 거 아닐까? 변태야 다들. 아니, 나 가끔 딱 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사주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하네?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. 약간 다이소 느낌이야. 맞아. 자기가 생각했던 역대 쓸데없었던 슈프림 그거. 제 기준에서는 샤워캡이 정말 쓸모가 없었다. 와, 샤워캡? 머리가 없는데 샤워캡을 왜 써? 나는 벽돌. 아, 개빡친다. 그거 샀는데 부서져서 온 사람 봤어? 하지만 로고가 찍혀있다면? 이런 거에 우리가 혹 이렇게 하면 안 돼. 우리가 계속 만드는 거야, 지금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게 쓸모없는 슈프림 악세사리들 한번 8강? 8강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슈프림 음주 측정기 대 슈프림 아령입니다. 개 쓸모없는 누술도. 하지만 아령은 호신용으로도 쓸 수 있다. 호신용? 사람 죽이려고 미쳤어. 이렇게 하다가? 진짜 내가 돈 주고 사서 사용을 한다 하면 아령이지 않을까. 왜냐면 난 살면서 음주 측정기라는 걸 사볼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아령은 사봤어 사실. 그럼 뭐 음주 측정기로 가는 게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오케이. 빠르게 가봅시다. 오케이. 두 번째 와, 개빡친다. 두 번째는 슈프림 지하철표 대 슈프림 저주인형. 답이 좀 무서워. 약간 저주인형. 저주인형이 쓸 데가 없다? 아니지. 쓸데없는 걸로 최저표지. 여기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팀원이 아니잖아요? TA 그러면은 뉴욕이라고 생각해봐. 본인이 뉴욕 사람이야. 그래서 저걸 실제로 쓸 수 있어. 지하철 표를. 뭐가 더 쓸모가 없을 것 같아? 지하철 표. 말을 더하자면 지하철 표를 사기 위해서 약간 난투극도 벌어졌대요. 먼저 살려고. 그러니까 이걸 살려고 난투극이 벌어졌다며. 그래서 우리는 저주인형이 필요한 거야. 그러니까 난투극으로 내가 못 샀어 만약에 지하철 표를. 그럼 저 저주인형으로 그 사람을 저주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주인형은 쓸 것 같아요. 나도 너무 귀여운데? 실제로 저주를 하실 겁니까? 약간 오히려 좋은 느낌? 물론 안 되겠지만 그냥 기분이 내가 오늘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어. 그러면 이제 저주인형 꺼내놓지. 집에 하나 있으면 귀여울 것 같긴 해. 저는 쓸데없는 걸로는 지하철 표 하겠습니다. 여기나게 쓸 거야. 그렇게 쓸 수는 있다? 오케이. 쓸 수 있다. 나도 누구야 이거? 누구야? 슈프림 지퍼백 대 슈프림 소화기. 이거 약간 막상막하 아니야? 둘 다 난 여기는 안 돼서. 맞지? 지퍼백은 일회용이 아니라 좀 다회성으로 쓸 수 있잖아. 그치 그치 그치. 꼭 음식 담으라는 법이 없으니까. 은근히 좋아. 저거 하나 있으면은 막 그 여행 다닐 때도 맞아.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넣어서 특히 여자들은 립스틱이나 이런 거 파우치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. 약간 그 트래블백 같이 이렇게 그냥 여러 개 뭐 담아줄 때 좋지. 그냥 따로따로 막 입는 거보다. 그치만 집에 불이 난다면? 지퍼백은 다 탈 텐데? 네. 나는 솔직히 집에 불 나잖아? 화장실부터 갈 것 같아. 물 들어? 소화기 말고 물로 먼저 더 빨리 할 것 같은데? 어쨌든 DP용이다. 약간 그러지 않을까?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에 불 날 일이 없고 약간 지퍼백은 쓸 것 같아. 근데 이건 슈프림 지퍼백이잖아요. 그냥 지퍼백을 쓰는 선택은 없어요? 이 두 개만 놓고 보자면이니까. 그럼 이건 어때? 오빠가 이제 막 이사해서 집을 진짜 예쁘게 꾸몄어. 근데 그냥 소화기. 그러면 지퍼백도 그냥 지퍼백 쓰면 돼. 소화기도 그냥 소화기 쓰면 되고. 근데 이렇게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굳이 집에 소화기를 왜 사? 그냥 지퍼백을 살 수가 있어. 소화기 집에 있는 사람 봤어? 물론 소화기가 있으면 예쁘긴 하겠지만 그치 그치 그치. 실제 생활을 할 때는 그치, 그치. 지퍼백이 좀 더 많이 쓰이고. 저거 내가 볼 때 그냥 호신용이야. 그래. 자, 그러면 언제 싸요? 자, 이건 다 쓰기로 합시다. 쓸데없는 소화기. 나도 소화기. 소화기 하시죠. 오빠는 지퍼백이었던 거야? 아니 이건 뭐야? 썰매 대 오레오. 앵간이 집 큰데 아니고서는 저거는 디스플레이하기도 쉽지 않아. 근데 놓으면 예쁠 것 같긴 해. 이거를 세워놓을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 놓으면 어때? 저기 앉아서 밥을 먹는다던가. 거기 옷 쌓여. 먼지와 옷이 동시에 쌓일 것 같고 거기 옷이 깔리는 순간 린다 방석이야. 잠깐 쓸모가 있는데 그럼? 오레오는 유통기한이 있어. 한 3일 안에 먹을 것 같긴 한데. 나도 그 후기를 봤는데 엄청 달고 약간 그 설탕과자 거석거석한 맛 알지? 오히려 좋아. 그래? 오히려 좋아.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자. 나 얼마 있는데? 무제한. 아 그래 무제한. 아 무제한 오케이. 무제한. 하나 둘 셋. 나 오레오. 나도 오레오. 아니 이거 갈래인데? 썰매는 DP라도 할 수 있지만 오레오는 먹고 버려야 되잖아. 그치. 오케이, 이제 4강. 슈프림 지하철표 대 슈프림 소화기. 난투극 대 화재지. 난투극 대 호신. 호신. 나는 소화기 있어야 될 것 같아. 잠깐만. 근데 저걸 이제 우리가 티머니 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가정 하에잖아. 한국에선 못 쓰죠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욕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. 그럼 우리 아까 썰매 돈 있어서 샀냐고.
머리 아파. 아, 잠깐만.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잘 안 타. 카드를 쓸 일이 거의 없어. 산다면 소화기다. 그치. 그러네. 이건 뭐 이거 두 개 쓸 땐 지하철표가 더 쓸 데가 없네. 얘 뭐 사람을 때리든. 그치. 아니, 옆집에서 불날 수도 있잖아. 맞아 맞아. 소화기도 사용한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빈 거 그냥 대피해도 되는 거잖아. 그리고 빈 것도 호신용이 될 수도 그치. 있고. 그치. 오케이. 그러면은 더 쓸데없는 거 지하철표. 오레오 대 음주 축적. 와, 둘 다 쓸데없는데? 진짜 개싫다. 게열받아 진짜. 내가 돈이 많아도 사고 싶지가 않고 선물로 준다 해도 별로 막 아 선물로 준다 하니까 받고 싶을 거 같긴 하다. 하나 골랐으면. 쿠키 고른 거 아니야? 아니 애초에 음주 측정기라는 거 자체가 필요한 물건인가? 이 세상에 경찰 말고? 아, 근데 나는 오히려 저 빨간색 오레오가 별로 내 정서에 안 맞나 봐. 빨간색이 과자가 저렇게 빨개. 근데 저게 만약에 매운맛이었으면 어땠을까? 치토스 매운맛 같은 맛. 크림은 마요네즈야. 아 그런 느낌 있지. 나 쓸데없는 건 나는 오레오. 잠깐 내 정지와 지금. 나는 왜냐면 음주 측정기를 개인이 갖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자기가 술을 먹었을 때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분다는 거잖아.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위험한 행위이다. 애초에 운전을 안 해야지 술을 먹었으면. 그래서 난 전부 경찰들만 갖고 있는 게 저 나아. 그렇게 생각해봐. 이 20살 이제 갓 대학생 친구들이 서로 음주 측정으로 술 게임을 한다면 아, 술을 먹고 네. 그렇게 할 수 있겠다. 약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비해서 얼마나 제정신인 거야. 그런 용도로 할 수 있잖아. 낮은 사람이 뭐 마시는 거야? 약간 늦은 사람이 마시는 거야? 약간, 아니면은 아니면 이렇게 불었는데 30이면 30이다 나왔어.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 균형 잡기 게임이나 되게 괜찮다.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타용의 그 재미를 누릴 수 있겠지만 되게 괜찮다. 만약에 친구가 자꾸 뭐 아 나 별로 안 마셨는데 막 이러면 약간 지랄만 야 한 일단 물어봐. 아유 장난감이 한번 물어봐야 돼. 막 정지야 누가 봐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나 이 쓸데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미사용으로 붙이는 게 너무 열받아 지금. 나는 과자 쓸모 없는 것 같아. 나도 오레오 쓸모 없어. 나 원래 음주 측정기였는데 지금 그 당했어. 그치? 약간 재미의 요소로 쓰면 될 거. 얘는 재미로도 못 써. 도미노를 할 거야? 통을 쌀 거야? 괜찮은데? 재미라고 도미노? 재미라고 먹는 재미인데 맛이 없을 수 있다. 그러다. 나 지금 뉴욕인 거잖아. 야, 여기 뉴욕이야. 나는 그래서 골랐어. 진짜 한 방에 골랐어. 발언을 해도 될 거야. 자, 지하철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써도 남잖아. 이건 쓰면 똥이 돼. 봉투가 남잖아. 어? 근데 어쨌든 간에 패키지는 둘 다 남아. 여기가 뉴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순수해서 쓸 수 있어. 아 그치 그치. 과자는 먹으면 똥 돼. 똥 만드는 기계네. 그치. 여기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저 티머니를 사야 될까? 분명히 우리나라 마스터카드가 다 될 거야. 아 맞아. 맞아. 일본 가도 되는데. 맞아 맞아. 미국을 안 가봤지만 될 거라 생각해. 왜냐면 미국에서 해외 결제할 때 다 되거든. 맞아 맞아. 아까 과자 맛 없을 것 같다면서요. 아니, 근데 맛은 볼 수 있잖아. 이건 맛을 못 봐. 아 맛은 볼 수 있지 이렇게. 계열받아. 근데 실제로 나도 나 티머니 카드가 있거든? 나 그거 안 써. 왜냐면 그래. 그냥 신용카드 같은 그래. 거가 되잖아. 근데 난투국이 벌어졌다. 저. 그거는 내가 볼 때 약간 뭐 도시철도 막 이런 게 저기랑 직접적으로 콜라보를 한 어떤 막 뉴욕 지하철 지나다니는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건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. 뉴욕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 봐. 근데 만약에 좀비 사태였다면? 그렇다면 저 지하철표로 난투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오레오가 이상식량이다. 나 근데 나는 버스 탈 때마다 지갑 딱 찍으면은 카드를 한 장만 찍으세요 이래. 야, 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카드가 여러 장 있잖아. 탈 때 A카드로 찍었어. 근데 내릴 때 B카드 찍으니까 또 결제되는 거야. 그렇게 돼. 진짜 쓸모없는 새끼네. 돈을 가만히 있기는 못할 망정 두 번이나 나가게 하는. 맞아. 여기가 반론하실 수 있습니까? 여기가 뉴욕이고 아까처럼 자꾸 여기가 지금 여기 합정동이 자꾸 그 설정을 세계관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. 여기가 뉴욕이고 좀비 아포칼립스다. 그런 설정의 세계관이라면 오레오로 하겠습니다. 근데 아니잖아. 근데 아니야. 난 현실이야 지금 현실. 버려야지 저거지. 카드지. 필요한 거래? 오레오는 지금 요 앞에 마트가도 있어요. 근데 빨간색 오레오 없잖아. 아까 맛 없다면서요 당신이. 아까 치토스 나오고 막 마요네즈 나오고. 뭐 선물을 준대. 와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. 뭐 고르실 겁니까? 받고 싶은 것. 둘 다 버리고 딴 거 안 돼? 나는 지하철표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. 오빠는? 아, 나부터 말할래. 왜냐면 내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. 오케이. 일단 말해봐. 오케이. 나 우선 굳이 지하철표 쓸모 없을 것 같다. 근데 오레오는 맛이라도 한번 봐보고 싶어서 궁금해. 그래서 나 그러면 오레오 줘. 어차피 쓸모 없은 게 둘 다.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티머니를 안 쓸 것 같단 말이지. 난 오레오. 나도 오레오. 축하드립니다.
가장 쓸모없는 물건으로 지하철표. 지하철표. 진짜 어지러지라네. 어우야,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머리를 쓰게 된다. 열도 받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한 번에 드네. 세계관이 너무 겹쳐. 뉴욕에 좀비 아포칼립스, 집에 불이 나고. 저 오늘 이렇게 다 내정지 왔어 지금. 자, 나한테 진짜 쓸모없는 슈프림 액세서리 이상형 월드컵. 최종 쓸모없는 거는 지하철 표였다. 아무리 여기가 뉴욕인데 쓸모없다. 쓸모없다. 왜 난투국이 있었는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솔직히 좀 느낀 게 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내정지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지? 내가 말하면서도 뭐야 이게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뭐야, 송승신형이야? 잘 자요.